47번째 작품, 자화상. 자화상이 뭐야? 자기 얼굴을 그린 게 자화상이지, 그지? 자, 여기는 하자가요. 우물에 가는 거, 우물. 우물에 보면, 우물이, 물이 이렇게, 안에 물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자기 얼굴을 보는 거야. 빛이거든? 그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거야. 윤동주는 항상 뭘 반성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 그지?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용 한번 볼게. 자상.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에 찾아가서 화자가 우물 안에 자기 모습을 봅니다.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뭐야? 그 위에 배경도 비쳐 보이겠지, 그지? 외딴 우물은 자아성찰의 외딴 우물. 자아성찰의 매개체고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매개체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성찰의 모습. 자, 성찰의 모습. 가만히 들여다본대. 우물 속에는 뭐냐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그리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자 우물 속에는요 우물 속은 현실과 대비되는 평온한 공간이야 현실과 대비되는 평온한 공간에, 어디, 우물 속에, 이제, 우물 속에 보니까, 달이 비치고, 구름이, 달이 밝고, 달이 보이는 거야. 구름이 있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이지, 그지?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연. 이상적이고 동경적이지 여기 동경적이고 뭐하고 대조야 자 여기는 사나이의 모습과 대조 사나이의 모습은 사나이의 밑에 나온 사나이의 모습과 대조적이야 그리고 바람 자 바람은 뭐야 우리 바람을 어떻게 느껴 바람을 어떻게 느끼니 바람은 우리 피부로 느끼던 거 아니에요. 바람 소리로 느끼지, 그지? 근데 파랗다고 했어요. 파란 했으니까 숫자 소용이고, 파랗다고 했으니까, 자, 촉각 또는 청각의 시각하지. 촉각이나 아니면 청각을 물로 파랗다고 시각화해서 보내주지, 그지? 그리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굉장히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자가 들여다보니까 하자의 모습도 비치겠지.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 누구야? 하자지, 그지?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사나이로 객관화시켰습니다. 사나이로 객관화함.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처음에 보니까 우물에 아름다운 자연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미워졌어요. 왜 미워질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미운 거야. 자, 현실에 안주하는 자아라서 미웁니다. 미움. 자. 자,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나이가 미워요. 미움. 여기는 미움이다, 그지? 사나이들 미움, 감정이 미움이다.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가엾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자, 여기는 연민이지, 그지? 왜 가엾어졌을까? 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들어가 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미워져요. 미움, 연민에서 다시 미움. 미워, 어,
미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움. 자, 왜 그리울까요? 한때는 이 사나이도 순수했다. 이런 생각에 한때는 그 사나이도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 그 순수했던 사나이가 그리워지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뭐야? 1년하고 똑같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것은 뭐야?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가 있습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연이 반복되지. 이연이 반복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꼭맨 앞과 맨 끝이 아니고 앞부분 이연도 이연이 반복돼도요.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수미상관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 자아상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지금은 현실이 안주하는 무기력한 자아인데 옛날에 순수했던 자아를 그리워하는 시야. 자, 보자. 넓게 보기. 자아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 초상화이다. 시대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시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 그래서 성찰적, 고백적. 자아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미웠다가 가여졌다가 또 미웠다가 그리워졌다고 하지, 그지? 자, 하자의 정서 보면 처음에는 막 처음에 미움이었어. 그리고 나중에 가여워져. 다시 가서 보니까 또 미워. 그리고 옛날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애정을 반복하다가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갈등을 해소한다. 우물은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하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고, 사나이는 우물에 비친 하자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구체적인 행동, 우물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 그지? 통해 내적 갈등과 자아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였고, 사나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 반복되지, 마지막에는, 화합하지, 그지? 그래서 변정법적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뭐뭐입니다. 구어체 문장, 산문체 표현, 그리고 경어체 사용 이렇게 되겠지. 표현하였고 하자의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 자상 수고했습니다.